9963회 관심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삼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할 겁니다. 그러다 사고 나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갑니다. 앞에 차들이 좌회전하네요. 흰색 차 가고 또 검은 차 가고 그 앞에 차 또 가고 나도 들어가고 저기 오토바이 달려오면서 오토바이 예 저기서요 쭉 가면서 여기서 좌회전할 때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마지막에 차가 안 올 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차 때문에 마지막에 차가 오는지 아닌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앞에 차들 따라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하면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꺾습니다. 이 앞에서 확인하고 꺾으셔야 되는데 저 뒤에 오토바이 멀리 있네. 나도 얼른 좌회전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요 중앙선을 살짝 물고서 들어가는데 오토바이 여기 옵니다. 여기 오면서 하나 둘 셋. 3초에 도저히 좌회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좌회전을 3초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곳 제한속도가 시속 80이에요. 이분은 저 오토바이랑 부딪히진 않았는데요. 오토바이 그리고 빨리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요약하면은 제한속도 80도로고요. 그리고 줄줄이 비보호 좌회전이고요. 비접촉이고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팔꿈치 아파서 한해 치료 중이라고 그러고요. 아, 오토바이 측에서 경찰에 접수했다가 그건 취하하고 보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불박차 보험사에서도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어요. 네, 상대는 신호에 따라 직진이고요. 불박차는 비보호 좌회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불박차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요. 오토바이 속도가 빨랐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서 시속 80 내지 100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상대방이 과속은 인정했어요. 근데 경찰과 보험사에서도 네, 오토바이가 빨랐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차주의 치료비는 이제 막 한의원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서요.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장기간이 되면 비용이 꽤 클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오토바이 차주가 비접촉이지만 피하면서 핸들이 좀 고장난 것 같다. 그래서 오토바이도 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오토바이를 입고시켰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리 견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과연 제가 더 잘못한 겁니까? 이게 불박차 운전자. 저는 비보호 좌회전하는데 오토바이가 멀리 있었고 80 내지 100이라는 생각보다 빠르게 보입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도 제 잘못이 더 크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맞나요? 이런 취지로 저한테 올리셨고요. 그리고 어제 그 영상이 짤방에 올라갔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제한속도가 빨리 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좌회전할 때 좌회전은 천천히 조심해서 했어야 되는데요. 좌회전을 좀 위험했네요. 여기서요 좌회전할 때는 시야가 확보된 다음에 갔어야죠. 네 시야가 여기서 여기를 물고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오토바이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오토바이가 무척 빠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80으로 달릴 때는 1초에 22m를 움직일 수 있죠? 그럼 내가 3초 만에 빠져나갈 수 있느냐? 3초 만에 못 빠져나가요. 근데 저기서는 1초에 22m면은 거진 70m잖아요. 70m 멀리 있는 오토바이가 순간적으로 내가 나가기 전에 나한테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보호 좌회전한 불박차가 잘못이 더 크고요. 일단 상대가 과속이라 그러니까 70대 30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과속이라 그러니까요. 근데 어쩌면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80대 20도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줄줄이 좌회전하는 차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감속을 한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오토바이 잘못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랬는데 오토바이 측에서 저한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영상과 함께. 오토바이 영상입니다. 영상이 짧아요.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5초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기 앞에 가고요. 그대로 차 오고요. 근데 여기서 빵 소리가 나요. 빵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빵 하는 소리를요. 빵 소리예요. 아이고. 깻잎 한 장 차이로.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부딪혔으면 진짜 대형 사고죠. 자칫 잘못했으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코앞에서 순간적으로 흔들리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왜 5초밖에 없죠? 좀 더 보고 싶은데요? 앞쪽 10초를 좀 더 보고 싶어요. 앞쪽 10초를 그대로 제가 이분과 제가 주고받은 글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9963회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가해 차량 자동차 블박으로 봤을 때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제 카메라로 볼 때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한참 울렸고요. 빵! 울렸고요. 예, 그리고 미리 속도를 줄이진 않았지만 오토바이 속도가 90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10초 전부터 영상을 더 볼 수 있을까요? 10초 전. 그리고 마지막 끝나고 또 10초 전까지.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헬멧 옆에 달리는 카메라인데요. 피하면서 핸들이 틀리면서 제 몸도 같이 흔들다 보니까 카메라가 박살났네요. 아, 영상이 잘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전 수리비 청구한 적도 없고요. 수리해달라고 한 소리,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아까는 뭐라 그래요? 지금 센터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견적이 아직 안 나왔다. 오토바이도 수리해달라고 그런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수리비 청구한 적도 없고요. 수리해달라는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영상도 없어요. 칩이 손상되고요. 화면도 깨지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만 그래서 5초밖에 이게 안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올리는 겁니다. 손목 쪽하고 팔꿈치 치료받고 있네요. 3주 진단 나왔고요. 아, 2초에 상대차가 꺼두르는 게 보일 때요. 바닥에 화살표 있는 곳에서 사고 전까지 거리가 몇 미터 될까요? 볼까요? 언제쯤이 하면요. 2초. 여기. 이때쯤 보이죠? 예. 이거 쭉 가다가 상대차가 저 지금 빵 하는 거는 야, 너 그거 뭐야? 블박차는 비보인지 몰라요. 녹색 신호인데 녹색 신호에 자꾸 차들이 오니까 빵 하면서 아까부터 빵. 아, 뒤에 또 들어오네. 예, 이때 여기서부터 화살표 있는 데부터 차선 몇 개인가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조금 더. 저 차선 하나 길이가 얼마인가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차선과 공간 사이, 차선과 차선, 점선과 점선 사이 공간이 20m고요. 그리고 시 외곽 지역, 읍면 지역은 13m입니다. 그리고 시내 지역은 8m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되나요? 13m 같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니래요. 13m면 4개면은 13 곱하기 4는 52m. 그리고 이 정지선에서 또 거리. 요 정지선에서 여기까지도 또 한 15m 정도 될까요? 될까 말까? 합치면 한 67m? 제가 처음에 본 거랑 비슷해요. 70m 앞에서 오는 오토바이가 80으로 오면 금방 가까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저 차는 3초 만에 못 나가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올려주신 영상과 상대 영상 같이 보면서 시청자 투표 다시 해볼까요? 양쪽에서 같이 보고. 그리고요. 이게 오토바이 영상에서는 앞에 차선은 길어 보이고 저기는 멀어 보이잖아요. 그것은 원근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양쪽 영상 같이 보고 시청자 투표 같이 해볼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저를 완전히 사기꾼 취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다지 멘탈이 강하지 못해서 더 이상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수리비 청구한 적이 없어요. 댓글이 엄청 무서워요. 저보고 사기꾼이래요. 보험 사기꾼이래요. 저는 수리비 청구한 적이 없는데 제가 수리비 청구했다고 완전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네요. 아우 저도 싫어요. 단지 저분 영상만 교정해 주세요. 뭐 저 수리비 청구한 적 없다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 수리비 청구한 거 없다고 하면서 수리비 청구 안 했다. 그러면서 과실비를 같이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 쪽에서는 수리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라는 것만 별도로, 이걸로는 별도의 영상을 만들 수 없어요. 단지 고정 댓글로 아까 9963회에다 거기에다가 오토바이 쪽에서는 수리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네요 라고 고정 댓글로 밖에 할 수밖에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앞쪽에 영상이 없으면 이 영상만으로, 왜냐하면 제가 왜 영상을 더 보자고 그랬었냐면요. 오토바이 엄청 빨리 왔다 그래놓고 그것만 자른 거 아니냐 그러한 댓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속도를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 앞쪽 거 좀 보고 뒤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만으로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신호등에 비보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상대차가 신호 위반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제한속도 80도로에서 시속 80이면 1초 22m를 진행한다. 70m 뒤에서 오는 차, 저 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거기서 비보 좌회전하면은 그건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불방 영상은 원근감이 길게 느껴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거리가 실제보다 가까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오토바이 입장에서 여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는 차선이 길어요. 근데 저 멀리 가서 점점 좁아지는데 이건 원근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근감. 바닥을 쫙 비추고 있으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사람 하나 쓰레기 되는 건 순식간이네요.
댓글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게다가 오토바이 차주가 비접촉이지만 피행하면서 핸들이 좀 고장난 것 같다 하면서 수리비도 요구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자동차 쪽이에요. 그리고 센터에 오토바이를 입고시켰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리 견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견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비보 자회전 차 쪽에서 올려주신 글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오토바이 고쳐달라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나는 고쳐달라고 안 했다. 근데 저쪽에서는 센터에, 오토바이가 센터에 입고됐다? 여기까지 발전돼 있어요? 혹시 지나가는 말로 오토바이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나요? 그랬더니 병원에는 한 7번, 1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팔꿈치를 제가 1년 전에 수술했어요. 근데 거기가 요번에 픽 하면서 힘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픈 거예요. 회피하는 동안에 핸들이 틀어, 회피하는 도중에 핸들 틀다가 그러다 보니 좀 다친 거고요. 자, 여기서 옛날에 수술한 거네? 옛날에 수술한 거 그걸 왜 여기다 얘기해? 그건 아닙니다. 옛날에 수술해서 괜찮았는데 수술했던 부위가 팍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면 다칠 수 있죠. 그것은 요번에 괜찮던 거 요번에 다친 것은 당연히 자동차 요번 사고로 치료해줘야 되는 거죠.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악화된 것은 이번 사고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목, 팔꿈치 쪽이 이제 불편하시다는 거죠. 보험사에서 오토바이는 어떤가요? 물어본, 보험사에서 오토바이도 물어보더라고요. 오토바이는 어때요? 그래서 핸들 틀어버린 거라 앞쪽 쇼바 쪽 밸런스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핸들 틀다가 그러면 쇼바 쪽에 밸런스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보험사에서 물어보길래 제가 대답해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험사에 대한 소리 안 했어요. 그냥 치료만 받으면 된다. 치료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보험사 측에서 가해자가 인정을 안 한다 소리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물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친 부분만 치료를 한다고 얘기, 치료를 하겠다고 했어요. 월요일에 딱 한 번 보험사랑 통화한 게 전부고요. 그리고 제 동영상 달라고 해서 통화 한 번 딱 한 번 한 게 끝이에요. 저는 수리해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제가 내일 오후에 방송할 건데요. 오토바이는 교차로 진입 전에 빵 계속했고 이제 빵 하다가 자동차는 깜빡이 없이 앞차들 따라서 깜빡이도 안 보여요. 앞차들 따라 좌회전 들어간 거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정도는 아니기때 차선 하나 플러스 공간은 13m로 정리하고요. 제일 불만이신 부분은 오토바이 수리 요청한 적이 없는데 수리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상대 보험사 직원이 양쪽에 다르게 전달해서 생겼을, 그래서 생기는 오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중간에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거 보험사 직원이 말을 여기서 전달할 때보다 좀 살을 붙인 게 아닌가. 자기의 생각도 좀 붙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빵! 한 거는 그 차, 문제된 그 차 말고 그 앞에 좌회전한 차를 향해서 야 뭐야 뭐야 빵! 하다가 그 뒤에 들어온 차에게도 계속 빵이 된 거고 3초부터는 피하느라 경적은 더 이상 못 누르는 것 같은데 맞나요? 좌회전하는 차들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것을 아셨나요? 아니면 신호위반을 생각하셨나요? 녹색 직진 신호인데 맞은편 차들이 줄줄이 좌회전할 때 속도를 미리 줄 생각은 못하셨나요? 네, 비보호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차들이 좌회전하는 건 감응 신호 구간이라서 차가 안 오니까 들어가는 거다 생각하고요. 제가 미리 클락션 눌리면서요. 그래서 속도로 못 줄인 거는 빵 하면 더 이상 안 들어올 줄 알았죠. 설마 한 거죠. 양쪽 차들이 막 직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경적도 빵까지 했는데 거기서 좌회전 계속 들어올 거는 생각을 못했죠. 경적 울리다 마지막에는 경적이 빵 하다 나중에 멈춰요. 그것은 제가 경적 누른 걸 핸들을 틀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인들이 난리가 아니네요. 전 제가요. 네, 저도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무턱대고 혐오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고요. 그리고 없는 말, 저는 고쳐달라고 안 그랬어요. 없는 말 나온 거 바로잡고 싶은 건데 지인들이요. 그래봤자 아유 혐오는 안 없어져. 욕할 사람도 계속 욕해. 아이고 방송해봤자 똑같아. 그러면서 다들 조용히 넘어가래요. 방송하는 거 포기할게요. 제가 멘탈이 강한 줄 알았는데 이번 일로 많은 걸 느끼네요. 다시 한번 번거롭게 드려 죄송합니다. 방송 취소할게요. 다른 교육 자료는 쓰셔도 네 괜찮고요. 제가 이랬어요. 방송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주고받은 얘기예요. 방송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종합적으로 볼 때 오토바이가 한 20% 정도로 보입니다. 네, 많으면 30%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영상에서 오토바이 속도가 생각보다 안 빠를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빠른 것 같지만 실제로 안 빠를 수도 있습니다. 70m 앞에서 오토바이가 오는데 좌회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그랬죠. 네, 제가 본 그대로네요. 오토바이 보니까. 거리도 제가 본 거 비슷하고요. 그래서 방송하는 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훨씬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얘기 안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처음에는 과실비율 다시 한번 평가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 같아요. 비보좌회전. 멀리서 좌회전 줄줄이 좌회전이 보이면은 빵만 할 게 아니라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뭐야 그랬을 때는 그러지 못한 거. 이런 경우는 80대 20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오버됐으면 그럼 한 30까지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한 속도도요 100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거리가.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90 근처는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80에서 90 근처인 것 같아요. 한 70여 메타 지나오는데 한 3초 정도 대략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분은 경찰에 제가 80 내지 100 정도 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90은 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속도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저는 수리해달라고 안 했어요. 부딪히지 않았는데 저거 갖고 오토바이 왜 망가지냐. 너. 마치 제가 보험 사기꾼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거 그게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글을 받고 자동차 운전자분께도 또 글을 드렸습니다. 상대 자동차 운전자분한테 어제 오토바이 차주의 오토바이 차주의 치료비는 이제 막 한의원 통원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서 시작했고요.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되면은 비용이 꽤 클 것이라고 합니다. 2월 13일이네요. 2월 13일. 네,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한 20일 전이네요. 20일 좀 안 됐네요. 게다가 오토바이 차주가 비접촉이지만 피행하면서 핸들이 좀 고장났다고 하면서 수리비도 요구합니다. 센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글을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서 글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수리비 청구한 적도 없고 수리해달라는 소리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가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질문했는데 대답이 없으셨어요. 방금 올라왔습니다. 방금. 보험사 측 통해서 방금 전에 연락받았습니다. 유튜브 방송 보고요. 오토바이 차주의 지인들이 오토바이 차주에게 영상이 이렇더라라고 얘기하여 오토바이 차주는 기분이 좋지 못한 기분이 나쁘다면서 연락이 왔고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렇게 보험사에 요청이 왔답니다. 보험사 측에서 들었던 말은 오토바이 차주가 피하면서 핸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입고하여 문제가 있을 시 수리비를 요구하겠다고 그렇게 저는 전해 들었어요. 근데 저쪽은요, 아니 오토바이는 어때요? 그래서 아 밸런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사 직원은 핸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입고하여 문제가 있을 시 수리비를 요구하겠다라고 했다고. 보험사 직원이 이거 삼자대면 해야 돼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오토바이 차주분이 기분이 좋지 않다.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기서요 저는 오토바이가 무척 빨라 보였어요. 그래서 과연 제가 가해 차량이 맞는지 그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올렸던 건데요. 아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됐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분은 단지 과실비율이 과연 제가 더 잘못인가요? 그게 궁금했었는데 오토바이가 엄청 빨라 보였는데 여기서 상대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앞차를 따라 좌회전 들어갑니다. 이때 안 보여요? 이때 꺾어요. 오토바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예. 양쪽 영상을 같이 보신 느낌. 이번에는 오토바이 영상입니다. 오토바이 영상 가겠습니다. 과실 비율은 제 의견 참작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요. 양쪽의 의견을 그대로 가감없이 저 그대로 가감없이 오후 1시 방송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험사 직원이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중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전달하면요 그걸 녹음한 걸 그대로 들려주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본인의 생각까지 플러스 시키면은 내가 한 얘기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사고 줄줄이 좌회전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3초 만에 좌회전이 안 돼요. 3초 이내에 좌회전하려고 차가 휘청합니다. 줄줄이 좌회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로서는 오토바이 입장에서는요. 앞에 여러 대가 좌회전해 갔잖아요. 그때 빵만 할 게 아니라요. 어? 저 차들이 신호 위반하는 거야? 오토바이 차는 신호 위반으로 보셨어요. 비보 좌회전인가? 그거는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쪽에는 없어요. 표지판이 삼거리이기 때문에. 삼거리라서 여기는 저 완전히 생짜배기 좌회전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더라도 비록 신호 위반이라 하더라도
저 뭐야? 이상한 차들 보이잖아요. 그럼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여러 대가 지났으니까. 일단 속도를 줄이면서 더 이상 들어오는 차들이 없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가야 그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100대 0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0대 20. 지난번에는 속도가 상당히 있었으면 10대 30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번 사고는요. 보험사 직원이 중간에서 말을 전달해서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로 대화로 오해를 풀고요. 예,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분이 자동차 이쪽은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오토바이 수리비는 난 얘기도 안 했다. 난 치료만 해달라고 그랬다. 처음에는 원래 뺑소니 신고했대요. 근데 자동차 운전자분이 기다렸는데도 차가 안 오길래 오토바이가 삥 돌려서 왔대요. 삥 돌려서 와보니까 차가 없더래요. 근데 자동차 운전자분 잠깐 세우고 기다렸는데도 안 오길래 그냥 갔나 보다 괜찮은 것보다 그래서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뺑소니 신고했는데 아 그건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친 데 있으면 보험 처리해 주기로 하고 근데 거기서 또 수리비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나 수리비 요청 안 했다. 근데 왜 나를 갖다 보험 사기꾼 만들었냐? 나 쓰레기로 만들었냐? 왜? 이게. 그리고 나 멘탈 강하지 않다. 보험사 직원이 옆에서 말 전하면서 조금 덧붙인 게 있으면은 그러면 보험사 직원도 사과하세요. 저는 양쪽에서 올라온 거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또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오겠죠. 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냥 더 이상 논란 없게 댓글 아예 차단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조금 댓글 지켜보고요.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막, 그러니까 저는요, 제 생각에는 전 보험사 직원이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귀에다 대고 뭐라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저 끝에 가면 엉뚱한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멘탈이 강해도 댓글에 무너집니다. 어느 한쪽, 오토바이 쪽도, 자동차 쪽도, 이 자동차 쪽도, 이 오토바이 쪽도 이분들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비보호자회전 그리고 앞에 뭔가 이상한 차들이 보일 때는 미리 조심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